공부줄이 길거나 하셨으면 학줄이 길었으면은 이 사주는 누군가를 좀 가르치던 내 지식을 좀 나눠주던 이런 식으로 오셔야 되는 분이 맞아. 그리고 본인 색깔이 굉장히 뚜렷하세요. 일처리 방법이 너무나 무언가 깔끔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굉장히 정확하다 소리가 나오고 나의 스타일도 분명히 그렇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거 일처리든 싫은 소리 듣는 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신대. 그리고 이게 이 사주에 약간 흠이 될 수는 있는 게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설득시키거나 대화를 할 때에 선생님 같을 수도 있어. 그게 사람들한테 아 지겨워 이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어 저 사람을 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좋게 풀어가면은 당연히 좋은 사주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사주의 성향 때문에 사람을 조금 떨어뜨릴 수가 있다. 그리고 말주변도 본인은 논리 있게 굉장히 좋으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학주를 길게 가지지 못하셨다면은 말로써 사람을 이건 꼬드기는 게 아니야. 뭔가 설득을 하고 논리 있게 해갖고서는 뭐 계약서를 쓰게 하던 이런 거도 뛰어나실 수가 있다. 사주가 얘기가 나와요. 올해에는 누가 나한테 붙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던 내가 무언가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게 학업이 됐던 뭐가 됐던 일이 됐던 업그레이드가 지금 돼야 한다. 그 움직임이 분명히 5월달쯤부터는 들어와서 움직임이 있어줘야 한다라고 소리가 나와. 난 내 할 말했어. 맞아요. 제가 지금 올해 학교도 다시 갔고 대학 공부를 못했던 거를 다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하던 일도 조금 답답했는데 올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해서 사실 7, 8월이 되게 바빴는데 그러다가 7월 달에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하나 더 생기게 돼서 제가 세 가지를 지금 겸하게 됐는데 사실 체력적으로나 뭐나 다 좀 힘들긴 한데 가지고 가고 싶기는 하거든요. 이제 물질적으로나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 공부를 어릴 때 못했던 게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공부하는 거는 되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를 배우는 건 좋으니까. 그래서 세 가지를 다 욕심을 내도 되는지. 그 세 가지 중에 정말 똔똔히 끝내놓을 수 있고 내가 가장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고 나를 빛내줄 수 있는 거는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라고 나와요. 그 한 가지만 제대로 빛을 내어도 올해 너한테 들어온 운은 네가 잘 받아 먹고 간 거야 라고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일을 다 잡고 가뒀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를 좀 빛나게 해줄 거다라고 소리는 나오는 거야. 그 한 가지만 똔똔히 제대로 끝내고 가도 이름은 어떻게 나겠다. 이 사람의 뭐 처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였어? 아 그랬구나. 다시 보게 되고 나를 빛내줄 수 있는 일은 이번 연도에는 하나예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다 끝낼 수는 있다. 욕심이 있으시거든 본인 스스로가. 제가 지금 제일 오래 했던 거는 사업이고 근데 그게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제가 그거는 어떻게든 잘 하고 싶거든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세 가지 중에 하나. 그거를 그냥 꾸준히 해도 될까요? 이걸 조금 더 언니 어디 가서 일해보신 적 있지 않아? 어떤 일? 뭐 굿이 됐던 뭐 어디 기도가 됐던 부적이 됐던 일해보신 적 분명히 있는 집안이라고 소리가 나와. 그 영향을 분명히 받은 집이라 소리가 나오거든. 빌던 집은 빌고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어디다 그거를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는지 일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마는 언니는 그것만 잘하고 가도 신의 힘만 조금 빌고 빌려다 쓰고 그것만 잘하고 가도 언니는 괜찮아요. 왜냐? 워낙 뭐 되게 언니 같은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더 언니한테 뽕을 넣어주는 걸까봐 내가 진짜 하기가 싫은데 워낙 똑똑한 사람이야. 난 그 소리가 계속 나와. 언니 똑똑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 근데 언니의 그 똑똑함으로 아무 집이나 가서 일을 할 사람은 언니는 분명히 아니야. 진짜 뭔가 끌리는 집이 있고 물론 무슨 일을 했을 때 그게 진짜 소원이 이뤄지면은 정말 정말 좋은 거고
빌던 지빈이 그렇게만 빌고 가면은 큰 거는 큰 어떤 이제 위험들이 닥쳤을 때는 그거를 피하고 갈 수는 있다. 왜냐, 공든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탑을 나름 잘 쌓아 오셨다고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다만 잘 하고 가시면 돼. 네. 지금 남편은 그럼 건강은 괜찮을까요? 이제 회사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최근에 자꾸 나이도 있고 잘 삐지고 남자도 언니 여자처럼 갱년기 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빠는 갱년기가 솔직히 지금 왔다라기보다는 한 박자 뭔가 조금 지나간 기분이야. 굉장히 예민했을 시기가 있다고 보여지거든. 근데 한 박자는 지나갔는데 이게 무언가 일에 집중을 하고 지금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많이 감정에 좀 무언가 휘둘려요. 지금 굉장히 이성적이지는 못하다 소리가 나오거든. 그게 왜 그럴까 하니 이분 자체가 그 갱년기를 지나면서의 여파가 아직도 자네들이 남아있다고 나오거든. 그래서 뭔가 이게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약간 꿈 살듯이 있는 게 있어. 약간 무언가 낭만도 떠는 게 있다고 소리가 나오거든. 되게 열심히 부지런히는 사신 게 맞다고 해요. 근데 번아웃 같이 오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마저도 똑똑하다는 소리가 나오거든. 엄마가 이분과 결혼한 이유가 분명히 이분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가 나와. 엄마는 솔직히 언니는 뭐 얼굴이 잘생기고 와꾸가 좋고 이 개념이 나는 아니라고 보이거든. 대화의 뭔가 수준이 맞던가 생활의 수준이 맞던가 돈을 쓰는 어떤 개념의 수준이 맞던가 그런 뭔가 이상적인 게 맞아야 돼. 현실적인 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그렇게 비해서는 두 분이 절대 나쁜 궁합은 아니다 소리가 나오는데 이제 이 나이를 먹고 아빠는 계속 지치고 뭔가 꿈 아닌 꿈을 찾아가고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런 게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언니가 이제 남편을 좀 끌고 가고 의견 제시를 하고 해야 되는 게 이제 언니가 될 거예요. 그것만 잘하고 가시면은 크게 문제없이 따라오기는 해. 이분도 되게 모난 분 아니라는 소리 나오거든. 알아도 듣고 아 지금 내 와이프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알겠다. 이것도 빠르고 단지 예전만큼 어떤 언니가 원하는 일처리라던가 이런 게 있다면 예전만큼 빠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래저래 하루 만에 해놔 했던 거를 거의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걸려서 해놓기는 어떻게든 해놔. 그게 이 아빠의 어떤 이제 자존심이기도 하고 책임감이기도 하다. 작은 거에도 이분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맞거든. 그리고 결에 이분 사주의 결에 여자스러운 게 조금 들어있어. 행동이 여자스럽다는 게 아니라 감성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자스러운 게 조금 소녀 같은 게 이 나이를 드시고 남자는 그리고 나이 먹어가면은 점점 여성화가 되어간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남성화가 되어가고 많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엄마가 언니가 아빠를 이제 끌고 가야 돼. 많이 언니의 사주에 많이 누구한테 기대고 일해보지도 않았다 소리 나오거든. 본인 자존심도 세기 때문에 내가 했으면 했지 이 꽉 물고 해야지 이건 해봤어도 누구한테 현저히 기대가지고 먹고 살아야지 뭐 해야지 이거는 언니 싫은 사람이야 그거는. 근데 이제는 아빠의 성향이라는 사주 성향이라는 부분에서도 여자가 조금 소녀 같은 게 섞여 있긴 하지만 나이도 나이고 갱년기를 조금 지나면서 그게 더 심해지셨으니 어우 저 사람이 왜 저래가 아니라 아 이제 정말 내가 많이 보듬어 주고 가야 되는구나 내가 끌고 가야 되는구나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근데 너무 지치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언니를 너무 지치게 하지는 않을 거야. 건강은 괜찮을까요? 요즘에 술을 하도 너무 많이 먹어서 취미는 있어요 이 아빠? 사람 좋아하고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맛집 찾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사람 잘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 혼술하고 이게 자꾸 늘어나니까 누구를 만나는 걸 귀찮아하고 감성적이어져서 그래. 이게 지금 몇 년 되니까 알코올 중독이 약간 보여서 저희 시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가게끔 끌어줘야 돼요. 어디 뭐 예를 들어 캠핑을 갈까 어디를 갈까 이런 식으로
끄집어 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안 그러면은 또 거기만 골매고 있을 텐데 정신이 빡 차려지는 무언가가 올해 말에는 온다 그러거든. 그래서 정신을 조금 차리긴 하는데 워낙 지금 습에 젖어 있잖아요. 술이라는 습도 그렇고 습에 안에만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또 벗어나려면은 본인도 고민이 깊기는 하실 텐데 올해 말에 11월 12월 가서는 내가 무언가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되는 일이 온다. 그래서 움직이기는 돼 있는데 이게 합체가 안 돼. 마음이랑 머리랑 따로 놀고 몸도 따로 놀고 이런 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습관을 차라리 일이라도 들어와갖고 조금 움직이게 되면은 그 삼위일체가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들이 삼위일체가 되기는 조금 엇박자가 나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나가가지고 코에 바람을 넣든 땅을 밟던 흙을 밟던 하셔야 돼요. 그 제가 이끌어서 좀 맞아요. 이제는 돈 버는 게 언니가 기둥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심리 상태나 이런 것들을 남편을 끌고 가야 되는 게 이제 언니일 거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언니가 또 안 하던 거 그러니까 많은 할애를 하지 않았던 걸 알아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것까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조금 언니도 의아할 수는 있겠지만은 언니 그래도 그것까지 해낼 사람이 맞거든. 마음의 준비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건강은 괜찮을지 그게 제일 걱정. 억지로 올리려고 그러면 안 되고 아주 자연스러워야 돼요. 정말 자연스러워야 돼. 그게 밖에 나가는 영화를 보는 것부터 예를 들어 시작을 할지 근데 갑자기 막 너무 멀리 가자 그러면은 그것마저도 그 장기간 뭐 운전을 하던 그 가는 시간마저도 이 사람은 지칠 수도 있다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현재는. 근데 정말 조금 조금씩 한 발짝씩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네는 이래저래 언니가 비나이다 비나이다 식으로도 잘 다가왔어요. 그 공든탑이 쉬 무너지는 않을 거라 소리가 나오니 어느 집에 의거를 해서 기도를 하시던 일을 하시더라도 언니네는 그 원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만 잘하고 가시면 돼. 원체 똑똑한 사람이어서 언니 걱정도 솔직히 난 안 되고 포인트 되는 거는 세 가지 중에 언니가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언니를 굉장히 빛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내 나이 언니 나이자 50자가 들어서면은 나이 앞자가 5자로 변하면은 무언가 내 명함 큰 게 하나가 변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 왜 여기 이거 두고 살잖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도 아주 아주 높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이름을 날려라 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